전 세계적인 전투기 수요 폭증에 한국과 미국이 반듯 웃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5일 제인스닷컴은 세계 250개국에서 44개 언어로 실시간 데이터와 시세 차트 등 최신 뉴스와 분석을 제공하는 금융시장 플랫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를 인용 한국과 미국의 전투기 산업 소식을 알렸습니다. 미국의 록히드 마틴은 전년에 이어 올해도 실적 향상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는 대한민국의 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증권사 대부분은 전투기 산업 자체의 호황과 우호적인 환율 영향으로 파이의 수익성과 실적이 모두 크게 개선됐으며 앞으로 예정된 납품 계약으로 연일 목표 주가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유럽과 중국, 러시아의 상황은 조금 다른데요. 유럽의 경우 현금 비율도 높지 않을 뿐더러 비싼 전투기를 할인하여 판매하는 교역 방식 때문에 많이 팔아도 남지 않는 구조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수출 전망 자체가 안개 속처럼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한국 전투기 산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세계 금융시장의 컨센서스와 그 근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키움증권 등 국내 증권사 대부분은 카이의 목표 주가는 7, 8만 원 선으로 잡고 있는데요. 그러나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랜 시간 박스권에 갇혀 있던 주가는 2022년 초만 해도 2만 원대였으며 각종 언론사의 뉴스와 시장 정보 포털에선 카이의 주가 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수출효자 상품 FA50과 KF21의 양산을 시작으로 시장의 의견은 반전되었는데요. 1982년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직후 45년 동안 3,000시간 동안 전투기를 조종한 베테랑 파일럿 출신 강구영 카이 사장은 앞으로 카이의 가치가 2배 이상 올라갈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카이의 수출 전망 역시 밝다는 것입니다. 2023년 4조 원에 육박하는 매출 규모와 수주 4조 5천억 원을 기점으로 카이는 올해 매출 3조 8,514억 원, 영업이익 3,024억 원을 거둘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2023년보다 매출은 0.8% 늘어난 데 반해 영업이익은 무려 22.2%나 증가하는 것입니다. 카이의 올해 2분기 기준 영업이익은 743억 원으로 2023년 2분기와 비교해 785.2%나 신장한 것인데요. 카이 측은 중장기 수주 확대로 2030년 매출은 15조 원, 2050년에는 40조 원으로 불어날 것을 자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출이 달성된다면 현재 세계 항공기업 37위인 카이는 세계 7위의 기업으로 도약이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바탕엔 여전히 잘 팔리고 있는 FA50과 수리원은 물론 곧 시장에선 보일 KF21의 긍정적인 평가다 한몫하고 있는데요. FA50의 경우 알아서 잘 팔리는 경우로 우즈베키스탄은 올해 연말쯤 FA50 수주 발표 시점으로 잡고 있으며 무엇보다 역대 최고급 규모의 미해군 고등훈련 뒤 사업이 2027년 말에서 2028년 초 사업자 선정을 마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4일 말레이시아의 군사 전문 포털 디펜스 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가 새로운 전투기 도입을 위해 KF-21과 수호이-57을 후보군에 올려놓고 고민 중입니다. KF-21이 해외 국가의 관심을 받는다는 사실도 자랑스럽지만 그 경쟁 기종이 러시아를 대표하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수호이-57이란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투기 개발에 후발주자였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계 2위의 군사강국이라는 러시아의 스텔스기와 경쟁을 펼친다는 것은 앞으로 KF-21의 도입을 검토하는 많은 국가의 KF-21의 뛰어난 성능과 한국의 기술력을 증명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입니다. 전통적인 최강자 미국의 전투기 사업 역시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7월 23일 록히드 마틴은 F-35와 F-16 전투기 판매 호조로 2024년 2분기에 181억 달러, 환화 25조 원의 순매출을 달성했으며 이는 작년 같은 기간 167억 달러 대비 약 9% 가까이 상승한 수치입니다. 록히드 마틴이 놀라운 것은 매년 5% 이상의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운영 차익 역시 제조업으로 높은 수치라 할수 있는 11.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강자 미국의 선전은 늘었다 치고 러시아와 유럽의 부진은 다소 의외인데요. 이전까지 최신 전투기 시장은 일곱 군사당국만이 점유하고 있던 시장이며 개발 과정에서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 부담과 기술 진입 장벽 때문에 일부 선진국만의 리그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판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제 중국 전투기는 세계 시장에서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러시아의 수호이-57과 프랑스의 라팔이 KF-21에 의해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5세대 전투기인 수호이-57
확실히 KF-21과 비교되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심지어 KF-21의 제품이 양산되던 시점만 하더라도 유력한 경쟁 D종이 되리라 전망되었던 라팔은 본감보다는 전주기로 낙인 찍힌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의 KF-21은 공급의 4.5세대급 전투기가 아니라 5세대급 전투기와 시장 경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성능을 갖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다수의 전투기 전문가들 사이에선 라팔이나 2527보다 KF-21이 더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은 먼저 엔진의 성능과 내구성 신뢰도 때문입니다. 현재 KF-21에 탑재한 엔진은 G사의 F414G 400K 엔진으로 2527에 탑재된 러시아제 AL-41 F1 터보팬보다 더 안정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AL-41 F1 터보팬은 F414 엔진보다 더 강한 출력을 갖지만 연비와 정비에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F414G 400K급에 준하는 국산 엔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오로지 미국이나 러시아제 무기를 고집하던 국가들을 대상으로 전략적인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성능상의 이점과 함께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더구나 2527은 2010년 초도 비행용 시제기 이후 현재까지 프로토타입과 양산형을 모두 합쳐 약 30대의 생산량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과연 수주에 성공한다고 해도 러시아가 납기를 지킬 수 있느냐는 의문이 남게 됩니다. 한국은 항공 엔진 국산화를 비롯하여 각종 설비 라인을 국내에 확충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전쟁 중인 국가로 2527의 생산 속도 또한 지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라팔 역시 상황은 다르지만 생산력 증가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라팔이 과거에 비해 놀라운 수출 실적을 기록 중이지만 라팔의 제조사인 프랑스 다솔은 2025년까지 라팔의 생산량을 월 3배로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년의 생산량은 월 1대였는데요. 이 원인을 2023년 1월 11일자 AWN-ST 기사로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와 다소 측은 생산 설비를 늘린 이후에 판매 부진과 경영 악화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부덕이 무서워 장못 담드는 것과 비슷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프랑스는 4년 동안 꾸준히 누적된 라팔의 판매 부진으로 지금까지 재고를 계속 쌓아왔고 이 재고량을 해외 수출하였기에 납기를 맞추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월 세대의 생산량으로 KF-21과 경쟁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이유로 4.5세대기인 KF-21의 수출 경쟁력이 라팔은 물론 5세대기까지 넘어서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프랑스 군사 매체 인터내셔널 밀리터리지는 향후 KF-21이 러시아의 수호이나 프랑스의 라팔 그리고 범유럽의 유로파이터와 같은 경쟁자보다 훨씬 앞선 스텔스 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라팔은 과거부터 카이의 FA-50과 KF-21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쓰며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아 세계 각국의 여러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KF-21과 라팔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최종 사업제도 삐지 못한 말레이시아에 이어 페루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도 라팔은 KF-21에 밀려 탈락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라팔은 4세대 또는 4.5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나름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체 중 하나지만 실전 배치에 들어간 이후 20년이 넘은 기체로 최근 들어 부쩍 노후화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처음부터 4.5세대를 시작한 KF-21과 4세대급의 라팔을 단순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프랑스 전투기 산업의 저력을 만만히 봐서는 절대 반들 텐데요. 특히 유럽의 전투기 기업들은 민간 기업이 아닌 준공 기업인 카이에 비해 원신의 폭이 넓다는 점을 이용 하이 대비 열에서 20배 이상의 마케팅비를 쓰며 수주의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단지 여객기를 자체 제조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과 프랑스, 러시아, 브라질 뿐입니다. 미국 보잉은 지난 97년 맥도널 더글러스사를 합병하였고 항공기 분야의 경쟁자였던 록히드 마틴이 LL-01의 실패 이후 민항기 사업에서 손을 뗐기 때문에 미국 유일의 여객기 제조업체입니다. 국내에서 인지도는 낮지만 러시아는 초대형 항공기 제작 기술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평을 받는 국가로 AN-124 컨버전기를 생산하는
안톤노프 부사와 투폴레프 부사, 일류신사에서 만든 투폴레프 15사, 일류신 86 등의 대형 여객기는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에 수천 대나 팔려나간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 투폴레프 204, 일류신 96 등의 최신형 여객기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에어버스사는 유럽 기반의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되지만 프랑스에서 대부분의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데 이미 기술력과 신뢰성에서 에어버스의 A330, A340은 보잉 여객기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제는 항공기 수주 장보량에서 보잉을 앞지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브라질의 민항기 제작사 엠브라에르는 다소 생소한 이름인데요. 1969년부터 상업용 항공기를 전문 제작해왔으며 지난 2023년엔 대한민국 공군의 C390 밀레니엄 수송기를 납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중국의 항공기 제작사 중국 상용항공기 코맥사가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2008년 중국은 항공대국으로 성장하겠다는 야무진 꿈 항공골기를 선언했는데요. 이때부터 현재까지 공격적인 투자와 마케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투자 규모에 비해 성과는 미미하고 또 미비한 성과에 비해 마케팅은 과하다 못해 산이익에 가까운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잉 B737의 최대 이륙 중량이 71.35톤, A319가 62.5톤이니까 꽤 준수한 사양이라 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벌써 주문 건수가 1000대를 넘어섰다고 하니 중국에선 이러다 곧 세계 4대 민항기 제조사에 들어가겠다며 설레발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싱가포르 에어쇼에 나타난 C919는 그 등장만으로 세계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현재 200석 규모의 항공기는 미국 보잉과 유럽의 에어버스가 양분하고 있는데 이제 그들과 대적할 강력한 경쟁자 중국의 포맥이 가세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전이 있었습니다. 국제 항공뉴스 제공 채널 에어데이터 뉴스에 따르면 중국이 자체 개발했다던 항공기의 부품 대부분이 미국과 유럽에 의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꼬리 날개와 동체 프레임을 제외하면 모든 것이 미국이나 프랑스 제품이었고 중국이 만들었다는 레이더도 사실은 레이더 부품의 커버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제재를 가해 부품 공급이 중단된다면 더 이상 생산이 불가능한 여객기인 것이죠. 특히 항공기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술 개발이 어려운 분야가 항공기 엔진인데 C919 엔진은 미국과 프랑스 합작사인 CFM 인터내셔널의 리프 엔진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엔진은 보잉 737 맥스나 A320에도 사용될 만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부품이지만 문제는 화웨이나 샤오미처럼 제재에 취약하다는 공통적인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미국은 더 이상 엔진 받을 생각하지 말라며 으름장을 놓은 적이 있는데요. 이때 C919의 상업 운전 계획이 전면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1000대에 육박한다는 주문량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4월 30일자 연합뉴스 인터넷판 기사에 따르면 중국의 남방국제 동방항공 항공사에서 자국산 여객기 C919를 앞다퉈 구매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특히 중국 남방항공은 C919 100대를 99억 달러 한화, 약 13조 6천억 원어치를 주문 외국 주문 열풍에 일조했습니다. 중국 국제항공 에어차이나 역시 지난 4월 26일 C919 100대 주문을 계약했으며 이에 앞서 2022년 9월 중국 동방항공도 C919 첫 주문을 시작으로 모두 100대의 C919를 살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위 주문은 모두 중국 3대 항공사의 수량이고 중국 내 중소항공사들 역시 갑자기 C919의 주문 대기열에 동참했습니다. 진펑항공과 우르무치항공을 포함 중국 하이난항공은 60대 C919를 주문했습니다. 중국이란 나라는 애초에 자국내 수요가 충분함으로 제품만 만들어 놓으면 할 걱정은 하지 않는다는 진리가 이번에도 통한 것인데요. 이렇게 자국 수요부터 충당하면서 자본력과 기술 축적을 이루고 해외 진출을 도모하겠다는 전술을 또 한 번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문 물량이 몰리면서 포맥은 올해 C919 생산 대수를 2배 이상 늘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허동펑 포맥 회장은 작년 9월 C919 누적 주문이 1061대에 달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포맥이 이 정도 생산량을 가져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국제항 공 전문가들은 포메이드 생산 제재가 주문량의 10%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포맥사는 위주문량을 2031년 이전까지 모두 인도할 계획이며 이는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고객사의 인도된 C919는 모두 5대뿐으로 2022년 12월 처음으로 C919 한 대를 중국 동방항공에 인도한 뒤 지난해 7월, 지난해 12월, 지난 1월, 지난 3월 각각 한 대씩을 동방항공에 인도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총 C919 한 대가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올해도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는 이상 생산량은 8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코메디 아무리 생산 능력을 확장한다고 하더라도 연간 생산 능력 150대를 완성하기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구나 C919는 외국 기업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70%에 달하는 여객기로 핵심 부품인 엔진은 물론 랜딩 플레인, 비행제어 시스템, 항법 시스템까지 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 내 미국의 흉기라도 건드린다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1061대에 이르는 계약 물량 중 약 500여 대는 계약금이 없는 주문량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생산량 외에도 문제는 또 있습니다. 상업 운영을 위해서는 인프라도 중요한데요. 생산 시스템이 완성됐다 하더라도 비행 기획한 뒤에 조종사 교육도 해야 하고 정비를 위한 부품도 원활히 공급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중국은 일단 내수 위주의 판매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전술했듯 중국내 항공사들의 구매 열풍을 애국 주문으로 단정했던 이유는 바로 C919의 가격에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산이고 내구성이나 신뢰도 등 뭐 하나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이 없는 시점에서 가격이라도 저렴해야 구매 메리트가 있는 것인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C919의 가격은 보잉이나 에어버스와 다를 바가 없었다는 후문입니다. 중국은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집중적인 마케팅 국가로 지목 애지중지애를 쓰며 한촉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실상은 베트남과 캄보디아 내부에서도 특별한 매력을 느끼지 못해 확답을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C919가 싱가포르 에어쇼에 참가했던 뒷이야기도 참 재미있는데요. 중국은 유럽 취함을 위해 2019년에 유럽항공안전청에 운항 승인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고 이어 2023년 11월 또 한 번의 재수를 선택했는데요. 승인 허가가 나려면 최소 5년 응거리일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유럽연합의 국제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C919는 국제노선의 비행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국 C919는 중국영해를 지나 겨우겨우 비행 허가를 내준 베트남을 거쳐 우여곡절 끝에 싱가포르에 도착했다는 후문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상황만 보고 우리가 안심할 수는 없는데요. 중국 기업은 서방의 각종 규제에도 야금야금 자신들의 파이를 키워나가고 있으며 이때 이뤄낸 기술 축적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다행히 이런 경쟁을 이겨내기 위해 국내 기업들 역시 분전하고 있는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19년 9월 미국 항공 엔진 부품 업체 이닥을 인수해 이곳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미국 법인 HAU를 세우고 최셔 사업장과 인근 유인턴, 이스트 윈저, 글래스턴베리를 포함 총 4개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매출은 법인이 출범한 2019년보다 약 20% 증가한 2,521억 원을 기록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습니다. 하나는 HAU 미국 법인을 거점으로 글로벌 엔진 부품 사업을 적극적 추진한다는 계획인데요. 2032년까지 연매출 2조 9천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항공물이 지금은 그 기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안심해선 안 될 텐데요. 국가의 정보 관련 기관에서 요원들의 신분을 엄격하게 기밀로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요원들의 신분이 노출되면 적대적 세력의 표적이 될 수 있는데요. 적대 세력은 우리 요원들을 물리적으로 위협하여 정보를 방탈하려고 할 것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활동하는 정보 요원들은 국익에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들의 신분이 노출되면 적대 국가나 테러 조직은 그들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오도된 정보를 제공하여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을 가할 수 있으며 요원들이 수집한 정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중요한 작전의 실패 가능성을 높입니다. 또한 정보 수집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요원들의 신분 보호는 필수적입니다. 정보 요원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비밀리에 활동하며 본인이 또는 정보원들을 통해 중요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런데 정보 요원의 신분이 공개되면 더 이상 신뢰를 얻기 어려워지고
정보 제공자들은 협조를 꺼리게 됩니다. 이는 정보 수집 네트워크의 붕괴를 이어져 정보 활동의 효과성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정보 수집을 하던 해외 국가가 동맹국이었다면 동맹국들이나 다른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신뢰도 추락은 물론이고 정보 공유가 제한되며 외교적 긴장이 고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요원들의 신분을 엄격하게 보완하고 기밀로 유지하는 것은 국가 안보와 그들의 개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조리입니다. 정보 요원들의 활동이 비밀리에 이루어질 수 있을 때만이 정보 작전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국가의 안전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해외 요원들의 신상 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정보사 내부에서 근무하는 정보사 출신 국무원에 의한 정보 유출이라 사태의 정보 보안에 관련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신상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출된 정보의 최종 소비자가 북한인지 아니면 중국이나 러시아 등의 제3국인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국방부는 절차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정보사 요원들의 귀국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만약 A씨가 대가를 받고 해외 요원들의 신분을 포함한 민간 정보를 북한 공작원에게 넘긴 것이 확인된다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A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려면 북한의 정찰총국 또는 문화교류국 산하 공작원이 특정되어야 하고 지령문과 보고문 교신 등 구체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혐의를 적발했음에도 A씨는 계속 출퇴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수사 진행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던 와중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지난 7월 30일에 구속됐습니다. A씨는 과거 분간부로서 첩보 활동을 하다가 군무원으로 정보사에 재취직한 인물로 블랙 요원의 본명과 활동 국가를 비롯한 전체 부대 현황 등이 담긴 기밀을 조선족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방첩사는 이 조선족이 북한 정찰총국의 정보원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방첩사는 A씨가 기밀을 개인 노트북에 저장하는 과정에서 내부 조력자가 있었는지도 수사하고 있고 보안 규정과 기밀 취급 시스템상의 미비점에 대한 사실 확인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A씨에 대해 간첩 혐의가 적용된다면 사건의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밀이 유출된 사실도 문제지만 우리 군의 보안에 상당한 위협을 주는 허점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블랙 요원들의 신상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입니다. 만약 유출된 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갔다면 이들이 구축한 대북 첩보망이 회복이 불가능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정보 요원들은 화이트 요원과 블랙 요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화이트 요원은 외교관 등 공식적인 신분을 가지고 활동하는 요원들로서 법적 면책 특권을 가지며 적국이나 타국에서 주로 공개된 정보나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들은 해당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인물들과 접촉하며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설득력과 외교적 기술을 활용합니다. 화이트 요원은 공식적인 신분 덕분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외교적 해결을 통해 귀국할 수 있지만 블랙 요원은 신분을 철저히 숨기고 비밀리에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기 때문에 신분이 노출될 경우 간첩 혐의로 체포되거나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목숨을 잃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대한민국에는 다수의 정보기관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알려진 기관이라면 역시 국가정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은 국내외 정보 수집과 방첩, 형법상 내란과 외환, 군영법상 반란, 국가보안법 위반 등 공안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북한의 지속적인 대남 공작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남북 대치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정원 직원은 사법경찰관 신분이며 직무 수행과 관련해 무기를 휴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도 정보기관의 기능 일부를 수행하는데요. 경찰청의 정보국가보안국은 각각 사회 전반에 대한 정보 수집과 공안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보안국 내에는 보안사이버 수사
인사대가 포함되어 있어 사이버 보안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운영하는 정보기관은 북군정보사령부와 북군방첩사령부가 있습니다. 북군정보사령부는 주로 해외에서 대북정보 수집과 공작활동을 수행하는데요. 과거에는 국파공작권 등을 북한에 투입해 정보를 획득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HID와 UDU 등 직할부대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북파공작권을 북한으로 직접 투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북군방첩사령부는 반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 등을 수사하는 조직인데요.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북군정보사령부 해외요원 신분 유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곳이 바로 당첩사입니다. 이번에 정보원 신분정보 유출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긴 했으나 북군정보사령부는 한국의 군사 및 안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 탁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보사는 국내 정보뿐만 아니라 해외 정보 수집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으며 특히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에 대한 정보 수집 능력이 매우 우수합니다. 또한 북한, 중국, 러시아 이외에도 다양한 국가에서 정보를 수집하는데요.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동맹국 및 경쟁국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며 다양한 정보 수집 기술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신뢰성 높은 정보를 확보합니다. 지난 1월 9일 미국 법원은 중국 출신의 미국 시민권자로 미 해군에 복무 중이던 자오원헝에게 징역 27개월과 $5,500의 벌금형을 선고했는데요. 그는 2021년 8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최소 14차례에 걸쳐 총 $14,866의 뇌물을 받고 미 해군의 군사훈련과 주요 인프라에 관련된 정보를 중국에 넘겼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 출신으로 미국에서 CIA 수석 분석가로 일했으며 이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한국, 일본, 오세아니아 담당국장 등의 다양한 연방정부 직책을 역임했던 수미테리가 비고문과 언론활동을 통해 한국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고 미국 정부의 비공개 정보를 한국 정보요원에게 넘겼다는 혐의로 미국 검찰에 의해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세계가 정보전쟁을 치르고 있는 와중에 정보사 기밀 유출 사건이 일어난 것인데요. 이번 정보 유출로 인해 해외에 파견된 일부 요원들은 급히 활동을 접고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분이 노출된 요원들은 사실상 재파견이 불가능하여 정보망의 회복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런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인적정보망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고 요원의 인적사항이 유출되었다면 다른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심각성은 정보사에서 군사 기밀 유출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드러납니다. 2018년에도 정보사 공작팀장이 수년간 각종 기밀을 외국에 팔아넘기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으며 이 역시 범행 시작 후 5년여 만에 정보사가 파악하여 조치에 나서면서 방첩 활동의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대한민국의 총기 부품이 무단으로 불법 복제되었다는 기사가 발표되자 대한민국 국민들은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또다시 발생한 방산 기술 유출로 인해 한국 방산업체가 200억이 넘는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적발된 일당은 지난 2019년부터 무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총기 부품을 불법 복제하여 밀수출하며 또약 48만여 개가 넘는 부품과 장비를 밀수출해왔습니다. 심지어 피해를 입은 우리 방산업체는 밀수출되고 있던 해당 국가의 국영 방산업체와 이미 정식으로 거래를 해오던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당은 정식 수출 가격에 비해 저렴한 금액을 제시하며 중동업체에 밀수출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총기 기술 유출이 이번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이미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K9D 기술이 유출된 사례는 K7 소음기관단총입니다. K7은 75m 이상의 거리에서는 총성으로 인지될 수 없을 정도의 소음 감소 효과를 가지고 있는 기관단총이며 이 정도 수준은 전 세계 대테러 작전의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는 소음 기관단총인 MP5SD와 비슷한 수준의 소음 감소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소음 감소 효과와 더불어 가격은 MP5SD 대비 80%에 불과하여 여러 국가들과 대테러 부대들에게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 등에 수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K7이 갑작스럽게 이란의 무기 박람회에 등장한 것입니다. 이란은 무기금수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로로는 한국의 K7 소음기관 난총을 입수할 수가 없는데 버젓이 불법 복제된 총리가 무기 박람회에서 공개된 것입니다. 이란은 2020년도에 처음으로 불법 복제한 K7을 공개했으며 2021년에는 아예 안내자료에 기재된 총기 명칭까지 K7이라 표기하며 다시 한번 K7의 복제품을 공개하였습니다. K7
G7이 이란에 유출된 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러한 불법 복제 문제는 수출업자의 활로를 막아 대한민국의 경제적 손해를 야기할 수 있고 대한민국과 대립하는 적성국들에게 총기 제조 기술이 유출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적성국에게 불법적인 방식으로 총기 기술이 유출된다면 이를 이용해 한국군으로 위장하는 등 전술적으로 악용될 확률도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적성국들의 방산 기술 유출 시도는 대인하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포병전력에 대한 기술 유출 시도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대한민국은 포방부라는 별명에 걸맞는 세계 최고의 자주포 기술과 포탄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폴란드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 수출되어 한국 방산의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K9의 우수한 기술력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자 상대적으로 자주포 제작 기술력과 포탄 수준이 뒤떨어지는 중국과 북한이 이러한 포병 기술을 탈취하려고 무수히 많은 시도를 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북한이 2013년에 대한민국의 포탄 기술을 유출하려는 정황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북한은 미얀마 군부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의 155mm 포탄 제조 기술을 탈취하려 시도했던 것인데요. 대한민국의 포탄 제조 도면과 기술 등이 미얀마 군부에게 유출된 것이 사건의 시작이었으며 이렇게 유출된 포탄 제작 기술을 북한이 다시 탈취하려는 위험이 있어 분당군이 조사에 나섰던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은 각종 사거리 연장탄을 비롯해서 APICM과 DPICM 같은 개량고 폭탄을 운용하고 있으며 어느 군사당국들과 비교해도 우월한 포탄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포탄 제조 기술이 북한으로 유출되어 악용되었다면 역으로 우리의 기술에 의해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이 훨씬 더 커질 수 있어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샀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중국은 이보다 한술 더 떠서 포탄 제조 기술 수준이 아니라 아예 K9을 직접적으로 노리기도 했는데요. 2010년대 초반 한 방산업체 직원이 K9 자주포와 관련된 기술 자료를 중국의 업체에 불법으로 제공하려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의 자주포에 자격지심을 드러내기 바쁜 나라입니다. K9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과 무시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매체는 K9이 자국산 TLG-05보다 수준이 뒤떨어진다며 연평도 폭격전 당시 K9이 북한의 90견인포에 제압당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날조하기 바빴습니다. 당시 북한은 방사포를 통해 도발을 감행하였는데 방사포와 견인포의 무기체계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서 K9을 몰고 늘어지는 추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국의 습성인데요. 그렇게 앞에서는 K9 자주포를 무시하던 중국이 정작 뒤에서는 K9 자주포의 기술을 탈취하여 떠안이 되어 있었던 사건입니다. 중국 업체는 한국 직원으로부터 K9의 설계 도면과 제조 공정, 시험 데이터 등이 포함된 기술 문서를 받으려다가 실패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앞과 뒤가 다른 중국의 주태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기술 유출 시도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만약 당시에 K9 자주포의 핵심 기술이 그대로 유출되었다면 K9이 만들어낸 지금의 수출 신화는 없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은 방산 기술 유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비교 분석해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방산 기술의 보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이에 대처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국가기밀 정보의 유출은 단순히 개인의 잘못된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 전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살펴보면 잭 케이세이라는 매사추세츠주의 미국 공군 국가경비대 소속으로 있으며 국방기술 자료들을 유출하였습니다. 그는 부유된 국방정보를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미국 사법부는 이러한 행동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그에게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또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 미국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한 직원이 중국으로 군사 관련 기술을 불법 수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직원은 레이시온 미사일 시스템에서 일하면서 미국의 미사일 유도 시스템에 대한 기술 정보를 중국으로 무단 반출한 사건으로 관련자는 미국의 수출 통제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아주 작은 국방 정보 유출에도 관련자를 엄중히 책임을 물어 정보 유출을 최소화하거나 원천 차단하려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한민국은 이러한 처벌과 조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의 희수를 노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상에서 K9자 조포가 기술 유출에 타깃이 되고 있다면 공중에는 KF-21이 기술 유출에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의 기술자들이 KF-21과 관련된 내구자들을 국외로 유출하려다가 적발된 사건입니다. KF-21의 기술 유출 시도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며 경찰은 지난 3월에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습니다. 만약 KF-21의 설계도와 같은 핵심 기술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사건의 파장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관련된 설계 자료와 프로그램이 그대로 넘어갈 경우에 기술력이 부족한 나라들도 손쉽게 새로운 전투기를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KF-21의 수출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군 전문가들은 설계도 등이 유출되었을 경우 이것이 다시 다른 나라로 재유출되어 한국의 전투기 개발에 도용되는 연쇄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기술이 어디까지 유출되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2023년에만 한국의 로봇 관련 기술 및 방위산업 기술을 해외에 빼돌리려 한 사례가 21건이나 적발되어 전년 대비 75%가 증가하였는데요. 본 사례들처럼 대한민국의 방산 기술력이 국제무대에서 인정을 받자 이를 탈취하려는 주변 국가들의 만행과 이에 동조하여 개인의 영달만을 추구하는 일부 비양심적 관계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방산 기술 유출을 위한 시도는 끝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이제는 해킹을 통한 기술 유출 시도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방산업체의 직원들을 통해 설계도면이나 부품, 장비 등을 넘겨받는 형식으로 기술을 탈취했었지만 현재처럼 IT 기술의 발전과 함께 해킹 공격을 통한 기술 유출에도 대비가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최근 북한은 국내 방산업체 80여 곳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해킹 공격을 시도했으며 이 중 10 곳은 해킹 공격에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공격이 지금으로부터 최소 1년 6개월 전에 시도되었다는 점입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대로 된 사태 파악도 쉽지 않았던 것은 한국 방산의 기술 유출 대비 전략에 숙제를 남겼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해킹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합니다. 적성국 해커들은 방산업체 관계자에게 채용 담당자인 것처럼 접근한 다음 일자리 제안을 빌미로 PDF 파일을 발송해 악성 코드를 심는 방법으로 해킹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방산진의 대응협의회는 국가정보원을 비롯하여 대통령실, 방위사업청, 국군방첩사령부 등의 관련기관들과 현대로템, LG진엑스원 등 국내의 대표적인 방산기업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제 방위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국익에 피해를 끼치는 기술유출 사태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관련 법규 강화를 비롯해 미국의 사례처럼 특단의 조치로 관련자와 그와 연관된 조직까지 일망타진할 수 있는 후속력이 절실한데요. 국가의 소중한 자산인 방위산업 기술 유출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